들것 같은데, 근데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할것 같아? 응? 무슨 잔소리 합니까? 헤이, 자, 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카드의 이 반을 들어가 보면 지금 뭐가 이렇게 많아? 어? 그치? 그리고 내가 이거 보낼 때마다 쪽지도 보내. 뭐 하나 올렸습니다. 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도 얘기를 해. 어? 근데 거기 단톡방에 있는 얘기를 보면 뭔 소리인지 잘못 알아듣겠니? 어? 아니면 사업이 바빠? 어? 요새 중국 출장 갔다 왔어? 어? 뭐 사업이 바빠가지고 뭐 이런 하찮은 영어 공부 따위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으셔? 어? 그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학년이 몇 학년이야? 응? 내가 비교하는 말 하기는 싫은데 너보다 더 학년 낮은 친구들도 얘가 탁탁탁 올라오면 지들이 아, 선생님 뭐 하라는 거구나. 내가 얘기 안 해도 벌써 하고 있는 애들 있어. 어? 세럽이는 참 사업이 바빠갖고 신경 쓸 시간이 없지? 응? 좀 해라. 이런 잔소리 들으면 싫잖아. 특히 게다가 제일 안 좋은 비교하는 잔소리야. 어? 나도 비교하는 잔소리 하기 싫어. 근데 너 학년이 6학년이고 곧 중학생이야. 벌써 곧 여름방학이고 한 학기 정도밖에 안 남았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로이는 뭐할 차례냐? 이제 시작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재밌었나요? 재미없었나요? 재밌어야 되는데. 이제 좀 아니까 좀 재밌지 않나? 아, 재미없음 말고. 할수 없지 뭐. 선생님이 뭐 억지로 재밌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다 박살 내고 있습니다. 저 난리 났다 저. 자, 그래서 넌뭘살 거냐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넌살 것이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 넌살 것이다. 그럼 뭐넌살 것이다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be 필요 없습니다. by가 하다 싶은데. 자, 선생님이 지금 새롭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와 있는, 어이구요. 천천히 해. 방황하지 말고. 자, 새롭게 다시 집중. 양념씨라는 수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고, 하다시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 하다시가 아닌 게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 be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어. 여기는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you will buy. 자, 그러면 뭐 됐으니까 이제 될것 같네요. 자, 첫 단계, 묻는 말첫 단계, 넌살 거냐? 넌살 거니? 헤이, 안 누가 보세요? 아, 뭐라 예, 그래서 넌살 거니? When you buy, 너뭐살 거니? What will you buy? 뭐 두가 왜 튀어나옵니까 거기서? 양념 뿌렸을 때 내가 동영상 수업 들었어 안 들었어? 예, 거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양념이 사용되면 will이나 can 같은 양념이 사용되면 두 does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두나 더즈가 할 일을 양념이 대신하기 때문에 너는 다 이거 보면 복습. 너는 산다는 뭐야? 너는 산다. You buy. 그럼 너는 산이는 뭐야? 오케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뭐뭐 다 의미해. 얘 혼자밖에 없어. be 동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서 들어있던 걸 그래서 꺼내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누가 다를 만들어 보란 얘기한 거야. 가만 보니까 단어가 하나밖에 없고 하나씩이네. 그러면 묻는 말 하려면 없던 거 숨어 있던 거 꺼내 와야 되겠네. 근데 너는 살 것이다에 선생님이 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야. 여기 그 숨어 있는 애 엉덩이 잡고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애, 야, 너 저, 나와서 놀고 돌아다니는 김에 너 네가 일로 가라. 묻는 말좀 만들자.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우유 좀살 거야. 아, I w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 무엇, 우유. 무엇이란 말과 약간의 우유란 말은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얘는 you로 바뀌겠고요. 그래서 뭐? What will you buy를 하고 있죠.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오케이. 세 녀석이 났습니까? 제일 먼저 할 때? 두 녀석만 쓰고 두 토막만 쓰는 거 아니야? 누가 나 아니야? 그게 두 토막이? 그래서 뭐? 그녀가 닫는다입니까? 자, 이거 언제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러면 여기서 누가 다는 그녀가 닫는다가 아니고요. 닫는 행동을 미래에 하면 우리말로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 문장의 누가 다죠. 그녀가 닫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뭐예요? She will close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인가요? Will she close?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할 준비 끝났네요. 오케이, 문장 완성하면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쓸게 있죠. 뭐를 뭐로 바꿨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그걸 우리말 의미로 생각하면 더 스토어가 그 가게란 뜻이고 그 가게란 말또할 필요 없이 그것을 몇 시에 닫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사용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좀더 빠르게 뭐라고?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It은 뭐 대신 왔고? The store, 그 가게, 그거. At 7은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언제 7시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묻고 있어? Okay. 다시 생각한. 자, 봐라. 아, 새로 봐. 이렇게 돼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리는 거에 의미를 응용을 못하고 있어. 누가 다야? 그녀가 닫을 것이다. 그녀가 닫을 것이다. 아니,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그녀가 닫을 것이다. 여기 써 있는데 안 보여요? 그녀가 닫을 것이다. She will close. 그녀가 닫을 것이니? 앞에서 왜 누가 다 만들고 왜 누가 니 만들어 봅니까? 어? 그 규칙은 어디 가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그 규칙,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가 귀찮아 죽겠어,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어? 내가 이 표시를 왜 하는지 유의미를 좀 생각해봐. 내가 이거는 뭐 주어다, 동사다, 이런 뭐 어려운 말꼭 써야 돼요? 이게 그걸 알았어. 주어, 동사야, 이게. 어? 난 그런 설명 안 하고 니들이 익히게 만들고 싶다고. 어? 그녀가 닫을 것이다. 아니,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그녀가 닫을 것이다. She will close. 그녀가 닫을 것이니?
오케이. 그럼 이제 준비된 것 같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했더니 아직 익숙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해도 100% 못하고, 한 이해가 한 80%밖에 안된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 해보겠네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자, 내가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 학생들 한명한명 수업하면서 뭘 관찰하느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응? 여기에 어두워진다지 다 뭐뭐 한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그럼 여기에 누가 어두워지는 거야? 누가 어두워집니까? 오늘이 어두워져? 하늘이 어두워져? 그거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리고 누가다라고 하는 게 주어 동사야. 영어에서 맨날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너는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누가다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뭐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 언제, 오늘, 누가, 하늘이 뭐 하나요? 어두워지나요? 이게 누가다야?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 문장에 누가다는 하늘이 어두워진다야. 예,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진다? 아, 참,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참,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누가나 죽어.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새로이는 그긴 시간 동안 몇 문장? 네 문장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그쵸? 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 유세로. 너 이거 한 5번 쓰기 할까? 40문장? 너 그동안 영어 공부했어? 안 했어? 선생님이 좀 잘하길래 잘한다 칭찬할까 이제 그래 난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너 그전에 칭찬 듣기 전에 얼마나 혼났어? 몇번 쓰기 할까? 40문장? 도대체 왜 공부 안 하는데? 너의 수업은 네 문장하고 잔소리 반네 문장이다. 다음 시간에도 이따위로 준비해오면 나 이따위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네가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하면 선생님이 화가 이렇게 막 올라와. 그냥 새로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알지?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선생님은? 이거 해라, 요거 해라. 이렇게 시켜야 되는 학생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학생이면 좋겠어? 응? 그럼 그런 학생이 아니라는 거 나한테 다음 시간부터 증명을 해. 알겠습니까? 너 이제 중학생이야. 사실상. 니네 학원, 너 수학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대. 거기서 너 요새 뭐 하냐? 중학교과 하고 있지 않냐? 그렇잖아. 맞아, 아니야. 나 유강에 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뭐 겨울방학 때면 이제 겨울방학 되기 전에 2학기 때부터 뭐 중학생 거 하고 뭐 그럴 텐데 아마
그놈의 선행. 선행을 하려면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지. 선행이야, 선행은.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네가 자기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는 증명해. 오케이.